지금 보시다시피 고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으로는 절대 안 빠지고요. 한 번에 빠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구선이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은 모터 고정자열을 뺄 때 왜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빼느냐 라는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우징에 열을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형 계양 그라인더고요. DG100B 모델입니다. 열을 가는 거는 철 케이스나 알루미늄 케이스, 철 재질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녹아버리겠죠. 이거는 지금 수리가 들어오는 모델인데요. 이제 코드를 갈고 정상으로 작동되는 모델입니다.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위에 헤드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고전자를 빼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고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으로는 절대 안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줘서 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안 빠지기 때문에 하우징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이제 토치로 하우징에 열을 가는 방법인데요. 한 번에 빠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징이 아주 뜨거울 정도로 많이 가열을 해주세요. 가열하실 때 이렇게 흔들어서 가열하지 말고요. 한쪽에 오래, 한쪽 오래, 오랫도록 가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번에 빠지죠. 하우징에 균열이 일어나지도 않고 파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전자를 손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들 아시듯이 철제에 열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팽창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안쪽 코일은 그대로인데 철제 케이스만 약간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빠지기 쉽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고착된 볼트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볼트에 왔다 WD로 불러주시거나 앞서 영상에 설명드린 페너트런트를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뿌리고 난 뒤에 열을 가실 때 하우징만 열을 가주시고요. 볼트랑 같이 가열해버리면 같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풀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하우징만 열을 가해주신 상태에서 푸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하우징에 열을 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 뜨거. 자, 이상 리페어맨이고요. 오늘은 하우징에 왜 열을 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